자, 2월 과세 한번 해보자고요. 매년 출제되는 거, 2월 과세. 129쪽. 하기 전에 128쪽 보자고요. 미등기.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불이익을 주겠죠?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이익은 나왔네. 계산공제율을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아까 배웠잖아요. 그냥 기초가 돼야 돼. 3%. 미등기는 0.3%만 적용합니다. 추계 결정할 때 계산공제율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1000분의 3. 그 다음 두 번째는 장기와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비과세 감면도 배제하고, 결정되면 세율은 70% 적용합니다. 70%.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박스. 이게 출제되죠?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거.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안 본다. 제외. 그럼 1번 장기. 장기. 이거 분양권 전매예요. 잔금이 안 끝났잖아요. 분양권 전매는 잔금이 안 끝나니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잔금이 안 끝난 상태에서 전매했잖아. 그럼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분양권 전매는 70%를 적용 안 하죠. 자, 그다음 2번. 2번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취득 당시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럼 소송 중에 있으므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교환분합. 그 다음, 감면 요건을 충족한 8년 이상 자격 농지 대토는 미등기로 안 본다.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해주겠다. 감면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농지, 농지, 농지. 미등기로 팔았지만 법은 농민 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본다. 자, 그 다음 4번. 1세대 1주택. 집 하나예요. 2주택 하면 큰일 나요. 허가를 받지 않아요. 무허가잖아. 그 무허가는 땅은 등기가 가능하지만 건물물은 불가능하잖아. 하고 싶어도 무허가니까 무허가 불가능하다. 자, 그다음 5번, 6번은 못 가야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요. 취득 등기를 아니하고 팔더라도 법은 미등기로 안 본다.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못 하잖아요. 자, 6번. 도시개발법 채비지. 채비지. 그래도 환지처분 공고 전에 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5번, 6번은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안 본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1번, 2번, 4번이에요. 1번, 2번, 4번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란 말이 나오면 미등기로 안 본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1번은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2번은 소송 중에 있으니까, 4번은 무허가니까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나오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5번, 6번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 불이익을 안 준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129쪽. 자, 문풀 들어가기 전에 2월 과세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2월 과세다. 자, 갑돌이가 배우자에게 을이라 그러죠.
증여를 합니다. 출발이 증여예요. 증여 후 양도입니다. 병돌이에게 이렇게 증여 후 양도다. 출발이. 자, 그래서 가족 간의 증여네요. 갑과 을은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다. 올해 개정법이 있어요. 뭐를 증여하느냐. 토, 건, 특. 올해부터는 취득 권리가 들어왔어요. 분양권, 입주권. 취득 권리가 들어왔다고요. 취득 권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도 2월 과세 적용받아요. 올해부터.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러냐? 증여하자. 을을 수중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갑과 을은 배우자 직계 존비 속간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에 취득합니다. 갑돌이가. 그리고 이거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네요. 그럼 증여를 하면 증여세의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억짜리가 8억짜리가 돼버린 거야. 8억짜리. 그럼 이제 배우자가 팔죠? 예를 들어서 15억에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1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폭탄 맞으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이거지. 높여서. 그럼 이 배우자끼리 증여는 6억까지가 증여세가 없어요. 배우자는 6억까지가 증여세가 없다고요. 만약에 평가한 가액이 6억이다. 그럼 이 수중자는 증여세도 안 내고 6억에 금방 팔면은 양도세도 안 물어. 세금 다 띄어먹더라 이거지. 만약에 평가가액이 6억이면 증여세도 안 내고 금방 팔면은 6억이잖아. 그럼 양도세도 안 내더라. 그래서 몇 년 이내 팔았을 때는 5년 이내 팔았을 때는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한다. 2월 과세는 항상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만 하는 겁니다. 양도세 못 띄어먹게끔.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어. 1번, 2번, 3번.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 갖고 계산한다? 1억. 그 다음 보유기간 따져야죠. 보유기간은 늘려줍니다. 뭐를 물어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언제부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것을 2월과세라 그래요. 취득가액을 낮춰주고.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15억에서 1억을 빼는 거예요. 단순 계산. 그래서 14억 갖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아까 다 설명한 거야. 두 번째 시간에서. 이게 2월 과세예요. 세 가지가. 자, 그 다음 배우자는 8억에서 6억을 빼고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증여세 납부하고 그 다음 팔았으니까 양도세. 이게 1번, 2번. 역시 세 개가 있어요. 자, 증여세. 그럼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왜? 증여세도 걷고 양도세도 걷으면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이 법은 왜 만들었다?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거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납부한 만큼 빼줘. 결국 이 법은 양도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절대 증여자면 안 돼요. 수증자가 팔았잖아. 수증자.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수증자가 세금 낸다. 그럼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월과세는 세 개예요. 모든 세금은 수증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이게 2월과세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들어왔다? 취득권리가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분양권, 입주권. 그래서 작년까지는 분양권 전매하더라도 세금 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분양권 전매하잖아. 자, 분양권 가치가 뛰었잖아.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금방 팔면은 증여세도 안 물고 양도세도 안 물어. 중개업자가 후루꾸들은 뭐다 이런 걸 안 가르쳐줘. 분양권 전매할 때 가치가 뛰었잖아, 분양권이. 그러면 직접 팔면 세금 나오잖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뭐다? 6억까지는 증여세도 안 물죠? 그렇잖아. 금방 팔면은 양도세도 안 물잖아요. 투기하기 때문에 올해 취득권리가 들어왔어요. 중개업자 중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 거의 없어. 분양권 전매를 딱 해서 세금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이 나와. 그럼 협의가 들어가지? 4천만 원 낼래요? 반타작 할래요? 그럼 반타작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자, 꼭대기. 꼭대기. 그래서 세 번째 줄 봐요. 적용 대상,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애용권. 옆에 보고부터 취득권리가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29쪽.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둘 사이 어떻게 해버려? 배우자죠. 둘 사이 이혼해. 이혼하면 2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이혼하면 남남이잖아. 적용해, 안 해? 적용해요. 1억 갖고 계산해요. 이혼하더라도 몇 년 이내 하면 안 돼? 5년 이내 하면 안 되는 거야. 위장 이혼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덜 내려면 죽어야 돼. 죽어, 이렇게. 죽으면 2월과세를 적용 안 해. 세금도 적게 내고. 죽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거야. 그래서 꼭대기. 포인트가 뭐다? 5년. 과로. 과로 나왔잖아.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혼. 그러나 사망하면 제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취득권리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2번. 그래서 5년 이내에 팔면은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라?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라. 즉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어라 그 얘기예요. 뭐 취득 당시 1억, 증여 당시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걷지. 자,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은 뭐다? 역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라. 줄여서 증여자잖아. 뭐를 물어볼 때 세 번째 줄, 두 개만 밑줄 그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두 가지만 출제되는 거는 나머지 복잡한 거는 세법은 안 하는 거예요.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그다음 4번.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세 글자로 뭐다? 수증자다. 증여받아. 수증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라고요.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2월 과세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이제 문풀을 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마지막 코스로 들어갑니다. 132쪽. 자, 이번에는 납세 절차. 132쪽.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예정신고가 있고 1년에 한 번 나는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다. 자, 꼭대기 밑줄 그은 거. 꼭대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안 하면 자기들이 계산해서 세금을 폭탄 매길 수도 있어요. 손해난 거를 신고해야죠. 그래야 정부가 알지.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알았어요. 자, 예정. 자, 예정, 예정 나왔다. 자, 1호 자산이야, 이제. 항상 1호 자산. 1호 자산. 그래서 1호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하는 거다? 2개월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이 6월 26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 8월 31일. 항상 더하기 2에다가 말일이 되는 거예요, 말일. 근데 오른쪽에 뭐가 나왔어? 밑줄 그은 거. 부담부 증여는 채무입니다. 이거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증여가 섞여 있으므로 1개월 더 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칸이 두 개네. 허가받고 팔면은 정상이잖아. 정상이니까 양도일로부터 따지고, 허가받은 후 잔금 청산은 정상이니까 양도일로부터 따져요. 근데 시험은 뭐가 나와? 허가일. 자, 잔금은 6월 26일 날 받았죠? 허가는 7월 25일 날 떨어졌어.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 청산했잖아. 전자가 허가받기 전에 잔금 청산은 뭐다? 무효. 무효.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줍니다. 무효라고. 허가가 나야 유효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예정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7월이니까 항상 9월 언제까지? 말일까지 이렇게. 이날부터 따진다고요. 더하기 2에다가 말일이 답이에요. 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안 써요. 정상이니까 양도일로부터 따져요. 전. 자, 그럼 이제 뭐를 신고 납부한다. 뭐를. 우리가 오늘 계산 과정 1번을. 자, 1단계를 뭐를 계산해. 밑줄 그어. 양도 차익. 이거 계산하잖아. 여기다 뭐를 빼. 장기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 이 과정을 신고 납부하는 거라고요. 1번. 그 다음 2번. 포인트는 뭐다? 밑줄 그어. 누진세율 대상. 누진세율 대상이잖아. 과세기간 1년이죠. 1년에 몇 번 팔았어? 2번 이상. 그럴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합산하여 신고해야 된다.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합산해서 신고하란 뜻이에요. 공식은 알 필요도 없어. 그럼 예정신고를 안 했어. 안 하면 강행규정이니까 뭐가 붙어버려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근데 납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없어요. 뭐 폐지됐어. 10% 옛날에는 빼줬는데 세액공제 없다. 그 대신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 미리 납부한 거잖아. 세액공제 없어요. 옛날에는 10% 빼줬다고요. 폐지. 오른쪽. 그래서 가산세율 나왔네. 가장 잘하는 거 안 까먹는 거.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안 까먹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가산세율, 가산금율. 이거 안 까먹는 거 있잖아요. 자, 근데 거기 화살표 나왔네. 화살표. 신축했잖아. 5년 이내에 팔았어요. 근데 뭘로 신고했어요? 환산취득가에. 환산취득하면 어떻게 한다? 예.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세금을 늘려요. 신축해서 5년 이내에 팔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을 뭘로 신고해? 환산취득가액. 그러면 양도세가 줄어들어. 줄어드니까 5%를 어디에 가산한다? 환산취득가액에. 그다 결정세액에 더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5%를 어디에 더한다? 결정세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산출세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틀린 거예요. 환산취득의 5%, 산출세액의 5% 하면 틀려요. 환산취득으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해서 취득가액을 높였다고요. 거기에 5%를 늘린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확정. 예정을 안 하면 확정을 해야죠. 항상 오른쪽만 보면 되잖아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허가를 받았다면 역시 다음 연도. 그러나 상속은 달라요. 상속세를 안 내고 사망합니다. 그럴 때는 다음 연도가 아니라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이랑 똑같아요. 6월. 거주자가 사망했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해. 그럼 상속인이 양도세를 내줘야죠. 자, 그 다음 밑에 화살표. 자, 여기 보세요. 가산세가 붙죠? 이게 정리한다면 세법 멀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딱 몇 점 맞고 하냐면 공시세법을 40개에서 한 40몇 점 맞고 끝나요. 지방분들은 대부분. 50점도 안 나와. 막판 시간에 공시세법을 평상시에 등한히 하다가 전국 공통이에요. 지방은 50점도 안 나와요. 세법 공시가 평상시에 골고루 열심히 하고 아직도 문풀은 남아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까지 점수 안 나온다. 시험장에 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6월 달 다 갔잖아요. 그죠? 7월 달부터는 오로지 공부만 올인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거나 자관 주변 정리가 안 됐다. 그럼 본인은 뭐다? 계속 시험을 보겠다.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아, 진짜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사람 만날 때마다 한 문제씩 못 맞춰. 그러면 나중에 시험 끝나서 한번 계산해봐. 몇번 만났나? 그럼 1년에 10번 만나면 뭐다? 10개를 못 맞춰. 그럼 거의 불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 정리해서 올인하라는 뜻이에요. 자, 가산세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1번, 여기 화살표. 무신고, 과소신고가 붙었다면 확정신고까지 하라. 그러면 어떻게? 50%를 감면해 줍니다.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어떻게 하라?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라. 그러면 50%를 깎아줘요. 그리고 밑에도 손해가 있거나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고. 자, 넘어가죠. 중요한 거 다 설명해 버렸어요.
자, 134쪽. 자,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 신고를 해야 돼. 1번만 별 하나 딱 붙이고 누진세율 대상 두 번 이상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확정 신고를 해야죠. 세금이 줄어들었으므로. 그리고 4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그다음 확정도 뭐다? 이행을 안 하면 원칙이 가산세가 붙어요. 붙는데 예정에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부과 금지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한 번만 붙여라 이거지. 그래서 4번의 포인트는 뭐다? 예정에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게 분할납부. 그래서 분할납부는 천초과 일부를 2개월. 2개월. 자,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 1번. 납부할 세액이 600만 원. 3번. 납부할 세액이 1200만 원. 4번.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납할 세액을 구하시오. 한번 구해봐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지. 분납 최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3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인 경우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어요. 괄호 넣기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돼야 세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세법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그럼 기준점을 알아야죠. 재산세는 기준점이 500초과. 그 다음 종부세는 법이 바뀌었죠? 250초과. 이건 1000초과. 기준점만 알면 답이 딱 나오잖아. 기준점. 그 다음 재산세는 500초과에서 1000까지는 500을 빼면 돼요. 1000초과는 절반을 빼면 되고. 그럼 안 되고 500초과에서 1000까지가 500을 빼니면 100, 1000 넘어가니까 절반을 빼라 600, 1000 넘어가니까 절반을 빼라 분납하는 금액은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왜? 위에 것만 딱 정리가 된다면 500초과에서 1000까지는 뭐다? 500을 빼고 1000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고 그 다음 여기는 기준점이 250이야. 항상 배를 기억해. 250에서 500까지는 250을 빼면 돼. 그럼 300이니까 250 빼면 50만 원이네. 250에서 250 초과해서 500까지. 500까지는 250을 빼면 된다고요. 기준점을. 그럼 50. 그럼 500 넘어가는 거는 절반을 빼면 되죠. 250에서 500까지는 250 빼고 500 넘어갈 때는 절반 빼면 되고 절반 이렇게 그냥 오늘 양도세라도 잘해요. 천초과 그럼 이건 안 되네. 안 돼. 그럼 이것도 항상 원리는 천초과에서 더블 2000까지는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돼. 200 그 다음 2000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라. 이렇게.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괄호 놓기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천 나왔네. 양도세라도 잘해요. 천 초과해서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2000초가는 절반을 빼라. 자, 그 다음 5번. 양도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20%다. 절대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감면세액.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감면세액에 있다. 납부세액에 없다. 자, 오른쪽. 135쪽. 자, 7번만 알면 되죠. 양도세를 신고 안 했다. 그럼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할 때는 등기부 추정하여, 확정하여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하여 엉터리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진도 끝. 진도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문풀에서 차근차근 합니다. 자, 오늘 프린트 다섯 문제네요. 자, 타고는 두 개 정도가 맞췄더라고요. 두 개 정도를. 타고는 다섯 문제네. 1번 등록면허세. 자,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네. 등록면허세 답 1. 안 풀어보면 하나마나 글씨라도 읽어봐야 돼요. 답은 1번.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3번은 왜 틀렸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기한이 없어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60일, 30일 틀렸네. 풀어봐야 따라와요. 그리고 4번은 추징사유입니다. 추징사유는 등록면허세도 60일을 씁니다. 전까지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은 왜 틀렸다? 소재지 그리고 세금은 등기소에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등기소 때문에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분리과세. 자,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전답과수원 농지잖아. 도시지역 아닌데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아니죠? 주거지역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 정답은 3번. 나머지는 다 분리예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거의 맞출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매수자와 누구를 알아야 돼? 매도자를 구분해야 돼요. 매수자는 을이고, 매도자는 갑이죠, 그죠? 매도자와 매수자를 구분해야죠. 그럼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럼 6월 2일 날이니까 1년치 매도자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그죠? 매도자. 만약에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이라면 매수자로 바뀌어요. 그럴 때는 답이 5번으로 바뀝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4번. 재산세.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입니다. 자, 안 풀어보면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2번.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고쳐야 돼요. 그리고 가산세를 징수 안 해요. 읽는 순간 답이잖아요. 가산세가 없죠. 재산세니까 과세 기준일.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상식. 답 1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상향됐죠? 5%? 그래서 80%가 아니라 뭐다? 85%죠. 과세표준 물어볼 때. 답은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진도를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집 갖고 와야죠. 문제집에다가 뭐를 갖고 오시면 된다? 요약집. 요약집은 계속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세 기본 진도를 끝내고 자고간 7월 달부터는 마무리 잘 하세요. 예, 마무리 잘하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 정리를 못하면 거의 불합격이다. 아실아실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먹고 한 번에 붙어서 꼭 영광에 합격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